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프리랜스 모델로 일하고 있는 이유리라고 합니다. 근육묶기라는 건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에 상담을 받고 나서 이중 근육묶기를 알게 됐어요. 원래 아예 몰랐었던 거였었어요. 일반 집은 그냥 지방 흡입만 하는 건데 이중턱 근육묶기는 지방 흡입을 하고 그다음에 근육을 묶는다고 들어서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스스로 결심하게 됐습니다. 일단 제가 카메라에 비쳤을 때 셀카를 찍는다거나 이랬을 때 여기 그러니까 이중턱이 너무 돋보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볼 때마다 콤플렉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. 언급은 솔직히 그렇게 막 있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자기만의 콤플렉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수술을 결심하게 됐어요. 웃을 때? 그럴 때 항상 뭔가 이렇게 숙일 때? 막 뭔가 하여튼 그 맨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카메라에 비쳤을 때도 이렇게 제 모습 스스로 봤을 때도 이중턱이 항상 신경이 쓰였고 아무래도 콤플렉스다 보니까 여기만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더 갸름하고 뭔가 딱 붙은 그런 턱라인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윤곽주사랑 이런 거 진짜 굉장히 많이 맞았었고 그리고 집에서 항상 이런 거 V라인 하는 거 있잖아요. 기구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사용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결심하게 됐어요. 지금 보면 이거 약간 무턱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완전 이렇게 딱 붙는? 완전 V라인 느낌으로 됐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뭐 여기 이중턱 조금 있잖아요? 이런 부분? 이게 제일 웃을 때 막 이렇게 밀려나는 살들 이런 게 너무 아 그쵸 그쵸 네 감사합니다.